자, 자 도착했다. 우와! 둥둥. 우와! 신기다! 신난다. 우리 숲 안쪽으로 들어가서 놀자. 아우, 좋아 좋아. 나무가 다 잘려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자른 거지? 누구긴? 내가 잘랐지. 아저씨가 나무를 자른 거예요? 왜요 왜요? 휴지는 나무로 만드니까 당연히 나무를 베어야지. 마트에 휴지를 필요한 만큼 보내줘야 하거든. 게다가 오늘은 누군가가 휴지를 함부로 잔뜩 쓰는 바람에 새 휴지를 더 많이 보내줘야 한다고. 저기 근데요 아저씨, 어? 나무를 자른 만큼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나무를 심기는 하지만 쓸만한 나무로 자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이고 오늘도 나무를 더 많이 베어야겠어. 휴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한지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나도 휴지는 막 써도 되는 줄 알았다고. 어떡해, 이러다 나무가 다 사라지겠어. 자, 일은 다 끝냈으니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자꾸나. 너희도 이제 돌아가야지. 네. 자, 나무야 미안해. 깨미 깨미, 이제 휴지 아껴 쓸게. 나도 휴지 아껴 쓸 거야. 그럼 잘 가라 얘들아. 앞으로는 꼭 휴지를 아껴 쓰도록 하렴. 네, 꼭 아껴 쓸게요. 깨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근데 모두 슬픈 얼굴이네요. 나무한테 무척 미안한 모양이에요. 녀석들, 이제 휴지를 왜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 알겠지? 네, 도롱할아버지. 우리가 휴지를 너무 많이 쓰면 나무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깨미 깨미, 이제 휴지 아껴 쓸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을 거고요. 이거! 언니! 휴지를 아껴 써야지! 휴지를 그렇게 막 쓰면 나무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져! 사라져! 그럼 숲도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휴지를 아껴 써야 해. 알았지? 녀석들, 정말 많은 걸 배워왔구나. 자, 앞으로는 모두 휴지를 아껴 써야 한다. 네!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깨미, 오늘은 휴지 카드야.